먼저 오늘의 주인공을 영상으로 만나봤는데요. 네. 이 자리에도 모셔봤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일상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밤하늘 위에 떠있는 별빛처럼 따스한 희망과 위로를 드리고 있는 밤하늘 별빛이라고 합니다. 네, 밤하늘 별빛. 네. 네. 오, 너무 멋진 닉네임이에요. 맞아요. 네. 또 이렇게 기타를 들고 오셨는데요. 네. 제가 또 기타를 배워봤던 경험이 있거든요. 진짜요? 네, 그런데 이 굳은 살이 좀 배겨야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기타를 완벽하게 배우진 못했는데요. 네네. 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오. 아, 멋진 기타 또 들고 나와주셨는데 네. 이 기타는 어떤 종류의 기타인지 설명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제가 가지고 나온 기타는 클래식 기타라는 거고요. 네. 클래식 기타는 아마 그냥 외견상으로만 보면은 어쿠스틱 기타랑 조금 혼동이 오실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똑같은 느낌인데요. 맞아요. 네. 바디도 비슷하고 줄도 연습도 비슷한데 네. 사실은 뭐 소리도 조금 더 부드럽고요. 아, 소리가 네, 연주 기법 자체가 좀 많이 다릅니다. 네. 네, 어쿠스틱은 보통 코드를 잡고 이렇게 스트로크라는 걸 하면서 반주를 하는 게 주 연주 방법이고요. 맞아요. 저희 클래식 기타는 피아노처럼 오선지 악보를 보고 네. 그 음대를 하나하나 누르면서 하나하나 뜯으면서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치셨다고 했나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실기시험 준비할 그때는 보통 다 리코더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역시 그냥 리코더 하다가 친구가 이제 로망스 연습하는 걸 보고 네. 그때 기타에 조금 빠져들었습니다. 오. 그리고 이후로 학원을 좀 찾아다니다가 네. 다행히 그 왕립음악원 네. 졸업하신 선생님을 만나서 네, 그래서 더 깊게 배우고 뭐 대학교 때는 아마추어 콩쿨대회 나가서 우수상도 타고 이렇게 쭉 왔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활동한 지는 한 6년 정도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6년 정도. 네네. 그 아까 그 일렉 그리고 뭐 어쿠스틱 등등 클래식 기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 차이가 있을까요? 아, 네. 다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네. 제가 어쿠스틱, 일렉, 베이스 순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쿠스틱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반주를 조금 주로 하는 네. 악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는 주로 지판을 누르면서 코드를 잡고요. 네. 이제 코드는 이제 화음을 한번 누를 수 있는 그런 주법을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 상태로 줄을 다 튕기면서 네. 화음을 만들어서 반주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일렉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자 음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전자를 이용하는 기타 종류예요. 네. 그래서 음을 굉장히 다채롭게 만들 수 있죠. 뭐 약간 재지는 소리라든지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쨍! 맞습니다 네, 또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주로 밴드나 네. 아니면 뭐 이제 좀 유명한 뭐 하드코어나 뭐 그런 락 같은 곳에 많이 네네. 사용을 하는 오. 종류입니다. 네. 네. 그 소리 내기가 조금 뭐 일단은 전자니까 네. 이제 살짝 터치만 해도 소리가 조금 날 수 있게 한다고 해서 연주하기에는 뭐 비교적 좀 괜찮은 네. 그러니까 초보자 단계에서는 조금 네. 비교적 쉽다고는 합니다. 오. 물론 뭐 고급 가면 다 어렵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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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지막으로 베이스 기타는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베이스 기타는 줄이 더 적습니다. 아. 아무래도 이름처럼 그런 화음의 그 저음이 되는 부분을 네. 연주하는 악기라서 그렇고요. 네. 그것도 보통은 이제 악보의 코드를 보고 연주를 하지만 네. 코드가 만약에 C라고 하면은 이제 통기타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를 눌러요. 네. 근데 보통 베이스 초급 단계에서는 그 C, 도라는 게 이름인데 네. 도 하나만을 누르고 네. 그 한 줄만을 튕기는 방식으로 보통 연주를 합니다. 오. 물론 이것도 고급으로 가면은
다양한 뭐 해머링 같은 것도 있고요. 뭐 독주곡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인데 네. 이 기타들이 줄이 있잖아요. 네. 이 기타 종류마다 줄에 뭐 재료들이 다 다른가요? 아,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낚싯줄 이런 걸 안 쓰잖아요. 클래식 기타는 낚싯줄 씁니다. 아, 클래식 기타에서 써요? 네네. 지금 오. 여기 보시면은 줄이 총 6개인데요. 네. 이 여기에 3개가 나일론 줄이에요. 네. 낚싯줄이랑 같은 소재로 돼 있어서 좀 이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소리가 더 부드럽고요. 네. 감미롭게 들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 외에 베이스 같은 줄은 뭐 일렉이나 어쿠스틱이나 크게 다르진 않아요. 네. 안에 기본 줄이 있고 그 위를 코일로 감아놨습니다. 그리고 어쿠스틱은 이 위에 세 개가 나일론이 아니고 쇠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배울 때 굳은사 없으면 조금 더 아플 수 있는 아팠어요. 네, 맞아요. 그런 악기. 그렇구나. 이렇게 많이 아팠어요. 네, 아파서 그 중간에 좀 포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어쿠스틱이랑 클래식 외관상으로 봤을 때 또 일반인들이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한눈에 알아보기엔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우선은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클래식 기타 같은 경우는 이 넥이 조금 더 넓은 게 조금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차이가 미묘해서 네.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넥이 더 넓고 저희가 이거를 프렛이라고 부릅니다. 이 한 칸 한 칸을 네. 이 수가 조금 더 적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로 조금 외견상은 조금 구별하실 수 있고 네. 어쿠스틱은 가끔 이제 선을 꼽아서 네. 라인을 꼽아서 이제 출력을 기계로 하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구멍이 있는데 네. 클래식은 그런 구멍이 없어요? 따로 없습니다. 네. 순전히 나무 속에서 공기의 울림으로만 보통 연주를 하는 악기예요. 아, 그렇군요.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작하게 되신 걸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에 굉장히 잘 맞는 악기고 네. 제가 좋아하는 악기가 클래식 기타였어요. 네. 네, 제 주변을 봐도 그렇고 뭐 많은 사람 물어봐도 그렇고 네. 클래식 기타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거를 조금 이제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왕이면은 제가 이 좋아하는 악기를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분들이 조금 같이 듣고 좀 느껴보고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클래식 기타를 조금 알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듣기론 또 콜라보 또 많이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어떤 분들과 또 작업을 많이 하셨을까요? 가장 많이 작업을 한 악기 연주자분은 비파 연주자 분이었어요. 비파 연주 저희가 한 2주, 3주 전에 모신 적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아마 그 맞습니다. 네, 네. 마롱님과 가장 많이 콜라보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했고요. 네. 네.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같이 뭐 또 팀으로 나오면 더 재밌는 너무 좋죠. 이야기도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랑 그 비파랑 둘 다 줄을 손으로 뜯는 탄현 악기예요. 네.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서로 잘 어울리고 특히 비파는 그 비파만의 독창적인 그런 음색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드러운 음색으로 약간 바탕, 그러니까 화음을 만들어주고요. 위에 비파로 멜로디를 연주를 하면은 이제 모두가 듣기에도 좋고 눈에 그 귀에도 쏙쏙 들어오는 그런 음악 감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술관이나 뭐 아트센터, 도서관 네. 등에서 또 연주를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또 콜라보해 본 악기는 바이올린이라는 악기입니다. 바이올린이요? 네네. 바이올린 많이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줄을 켜는 악기인데 네. 의외로 또 클래식 기타랑 잘 어울리고요. 네. 네, 둘 다 음색이 막 너무 튀거나 하지 않고 둘 다 부드러워서 잘 어울리기 때문에 콜라보를 진행했고 그분과는 영산 아트홀에서 네. 한번 호흡을 맞춘 이후로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인사를 몇 번 나눠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어서 영상 한 편을 만나볼 텐데요. 어떤 영상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아마 보게 되실 영상은 루이즈 발커의 작은 로망스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네. 클래식 기타의 그런 감미로움과 그런 깊은 음색을 좀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로망스라는 제목과 다르게 굉장히 많은 감정들을 담고 있는 곡이고 이 속에서 사랑에 대한 뭐 애틋함, 그다음에 사랑의 행복, 네. 설렘, 슬픔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다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영상 보시면서 다양한 감정을 만끽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영상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무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저는 이제 뭐 사랑 그리고 막 약간의 그런 애틋함 혹은 뭐 이별 약간 이런 여러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거든요. 희수 씨는 좀 어떠셨어요? 저는 사랑의 감정보다는 약간 좀 슬펐어요. 슬펐어. 듣는 내내 좀 슬픈 감정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 오늘의 주인공 우리 준수님께서는 네. 본인이 연주한 무대이지만 좀 들으실 땐 좀 어떻게 들으십니까? 아, 저는 사실 들을 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사실 저는 제가 연주한 거를 들으니까 제가 혹시 실수한 게 있나 없나 조금 가장 긴장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조마조마하면서 속으로 조금씩 막 움찔거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우선 뭐 이 곡 같은 경우는 저도 그런 사랑의 조금 애틋함 같은 걸 좀 주로 느끼는 편이고요. 사실 제가 이 곡을 또 여러 군데서 연주를 해봤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제가 예전에 버스커 활동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런 심사 오디션장에 갔을 때 연주를 또 한 적이 있어요. 오. 그때 심사원분들도 계시고 다른 심사를 받기 위해 오신 분들도 뒤에 앉아서 들었는데 네. 그 제가 가장 이 기억에 남는 순간이거든요. 왜냐면은 이 연주를 딱 끝낸 다음에 네. 보통은 뭐 박수를 치든 멘트가 나오든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 조용한 거예요. 아. 네, 그 뭔지 느낌 뭔지 아시죠? 아, 알죠. 다 젖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죠. 네. 딱 보통은 막 이렇게 나오는데 한 2, 3초 정도 조용하다가 네. 제가 이제 딱 조용히 좀 이제 바라보니까 그때서 네. 이제 막 박수 쳐주시고 그때서 이제 곳곳에서 네, 맞아요, 맞아요. 이 느낌. 네. 보통 이런 걸 이제 큰 무대에서 느낄 텐데 저는 무대는 아니지만 네. 그런 곳에서 느껴가지고 좀 굉장히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 그런 이야기까지 저희가 또 이렇게 들으니까 아, 그런 연주였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 처음에 이제 음악을 시작하시고 이제 그 이제 왕립음악원을 졸업하신 네, 또 이제 스승님을 만나 뵙고 네네. 이제 배움을 얻었다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음악도 전공을 하신 거예요? 아, 제가 음악을 전공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 네. 전공을 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 대학교에 네. 분자생명과학부라는 이과를 너무 다르잖아요. 이과생이셨네요. 네, 이과를 전공을 하고요. 다르잖아요. 부전공은 또 경영학부를 부전공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때 좀 패션에 관심이 있던 때라서 네. 좀 새로운 길을 또 찾아보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결국 또 돌고 돌아서 제가 좋아하는 이쪽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네, 분자생명과학부도 나왔고요. 경영학부도 나왔고 패션도 나왔는데 어쩌다가 또 이렇게 음악과 관련된 연주자의 길을 걷게 되셨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이제 디자인, 그러니까 편집 디자인 쪽으로 취업을 했는데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좀 기타를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뭐 생각이 나기도 하고 특히 군대에서는 보통 이런 거 못 하는데 네. 나중에 좀 말년쯤에는 이제 가지고 와서 연습도 좀 따로 하고 있어요. 한 분씩 네, 맞아요. 네, 경제분들 하나씩 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애정을 쏟았던 악기라서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버스커 활동도 계속 꾸준히 네. 하다가 네. 우연히 이제 좋은 분들도 만나고 좋은 기회들이 겹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동시에 하는 게 힘들 수도 있을 텐데 힘들진 않으세요? 그러게요. 아 사실 이제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많이 힘들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회사 갔다 오면 일단 저녁이고 네. 집에 오면은 집안일도 해야 되고 네. 또 제가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네. 사랑스러운 고양이 세 마리가 있는데 세 마리씩이나요? 네, 와. 같이 교감도 나눠야 되고 하다 네. 보니까 항상 조금 바쁘지만 네. 이제 뭐 회사 분들이 다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점심 시간에 뭐 같이 운동을 하기도 하고 네. 제가 이제 일정이 있으면은 뭐 기타 연습을 하기도 하고 그 연주가 있을 때는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연주 활동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네. 좀 이제 좀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또 집에서는 이제 고양이들도 있고 또 제가 결혼을 해서 와이프가 있습니다. 와이프가 네. 이제 항상 건강식으로 잘 챙겨줍니다. 그래서 네. 바쁘고 힘든 일정이지만 항상 건강하게 네. 행복하게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표정에서도 다 묻어나옵니다. 네. 네. 아, 저는 이 그 다니시는 직장 굉장히 부럽네요. 이렇게 점심시간에 연주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께 정말 힐링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이어서 저희가 영상으로만 연주를 보기에는 조금 아쉽잖아요. 아, 그렇죠. 연주를 또 준비해 주셨죠? 아, 네. 제가 좀 짧게 준비를 네. 했습니다. 와, 어떤 곡이죠? 연주일까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네. 그 디어 헌터라는 영화의 네. 카파티나라는 주제곡이에요. 네. 그래서 이 곡이 원래는 처음부터 클래식 기타 곡으로 작곡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 그 처음 작곡된 곡을 이제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존 윌리엄스라는 기타 연주자분이 듣고 네. 그 클래식 기타를 위한 곡으로 다시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탄생한 곡이고요. 네. 이 곡 안에는 굉장히 여유롭고 그런 감미로운 멜로디와 반주들이 조금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의 매력을 들려드리고 표현하기에 네. 좋은 곡이라고 네. 생각해서 네.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주를 위해 무대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자, 이게 뭐 신나고 빠른 연주라기보다는 뭐 지금 이 시간에 네.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어쩌면 이제 힐링 곡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잔잔하게 네. 이어지는 선율을 함께 눈 감고 이렇게 다 감상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타 연주 전에는 그 조율이라고 하나요? 튜닝. 튜닝. 네. 오, 요거 하는 게 또 멋이거든요. 와. 저것도 기타 네. 연주자분들 중에서 네. 나의 매력을 좀 뽐내고 싶어서 그렇죠. 일부러 이 시간을 좀 가지시기도 하는데 지금은 일부러가 아니라 정말 아, 조율하고 계시다는 거. 네. 네. 자, 준비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연주가요. 너무 감미로워서 네. 숨 죽여 듣게 되네요. 저는 앞선 그 관객분들이 바로 박수를 치지 않고 살짝 기다렸다가 네. 2, 3초 정도 뒤에 박수를 쳤다는 네. 요 마음이 뭔지 착 체감했습니다. 보통 이 연주 하실 때는 네. 방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연주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심취해서 이렇게 연주하시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최대한 심취를 하려고 하고요. 사실 제가 성격상 네. 약간 소심한 성격이에요. 그 MBTI도 I 성향이고 그래서 사실 이제 생각보다 긴장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주 네. 전에는 이제 최대한 제가 연주할 곡을 조금 떠올리면서 연주에 빠져들려고 하고 있고 네. 연주할 때는 제가 주로 기타를 좀 바라봅니다. 네. 근데 사실 기타를 보는 게 제가 이제 다른 곳으로 좀 집중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이제 기타와 최대한 교감을 하면서 연주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좋은 연주를 더 좋은 연주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영상 한 편을 만나볼 텐데요. 어떤 영상인지도 먼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제가 이제 클래식 기타를 이제 연주하기 원하는 분들에게 꼭 들리고 싶은 네. 의견을 담은 영상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클래식 기타에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타가 통기타랑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 이제 연주자분들은 네. 비교적 편하게 연주를 하기 때문에 네.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배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기타를 배워보면 생각보다 어렵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은살이 없으면 연습도 어렵고 연주도 네.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조금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는 이제 기타의 어려움과 네. 기타를 배울 때 조금 가져서 하는 마음가짐들은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기타를 배우면서 진도가 안 나가도 내가 이렇게 원래 어려운 악기니까 내가 좀 어려워할 수 있어 라는 조금 위안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네. 바람이 있었고 네. 조금씩 진도를 나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악기를 네. 이만큼 연주했어 라는 뿌듯함을 조금 같이 느꼈으면 하는 네. 바람을 담은 영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클래식 기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시청하면 좋을 영상이네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밤하늘 뱃빛의 클래식 기타 이야기. 여러분들이 클래식 기타를 배우고 싶은 이유는 어떤 건가요? 물론 이제 뭐 연주하고 싶은 곡이 있어서 연주를 해보고 싶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통기타를 배우려고 갔는데 뭐 클래식을 먼저 배우는 게 좋기 때문에 클래식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럼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클래식 기타가 프로들이 연주한 거 보면은 뭐 로망스, 솔직히 우리가 뭐 로망스만 봐도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 클래식 기타라는 게 보기엔 쉬워 보이는데 배우면은 어려워요. 클래식 기타가 왜 어렵냐? 통기타는 코드를 잡아요. 하지만 클래식 기타는 하나하나를 잡고 하나하나 이 네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뜯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왼손 신경 써야 되지, 오른손 신경 써야 되지, 눈을 악보봐야 되지, 게이를 생각해야 되지. 네 가지를 한 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의 음이 하나의 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만 하더라도 벌써 세 개가 나오죠. 이런 운지를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운지라고 해요. 누르는 방법을 운지라고 하는데 이런 운지를 찾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클래식 기타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이걸 정말 왜 배우고 싶어 하는지를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또 유익한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영상 한 편을 만나봤는데요. 네. 그 사이에 또 오늘 주인공에게 응원의 문자와 또 질문이 몇 개 들어와서 소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황재원님께서는요. 기타 치는 분들은 손가락이 길던데 오늘의 주인공님도 원래 손가락이 이렇게 길었나요? 손 한번 펼쳐주세요. 와, 소리 굉장히 크시네요. 사실 저도 느꼈거든요. 사실 저는 손가락이 길다기보다는 손이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손은 크니까 이제 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조금 상대적으로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좀 보시는 분들이 조금 손도 조금 예쁘다고 해주시고 길다고 좀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내 사랑 체리님께서는요. 얼마나 배우면 연주가 가능할까요? 하셨어요. 저도 궁금하네요. 물론 이제 배우시는 분의 연습량이 조금 따라 다르겠지만 네. 뭐 로망스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네. 만약 처음부터 로망스만 만약 배우시면 그래도 3달 정도면은 그래도 네, 연주 같은 연주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제 음이 끊길 수는 있겠지만 네. 네, 연주를 한다는 느낌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한다는 전제하에죠. 그렇죠. 연습 매일매일 해야죠.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이야기 나눠주셨고요. 계속해서 응원의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클래식 기타에 이렇게 좀 관심이 있고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까도 메시지를 좀 남겨주셨잖아요. 네. 그 외에 혹은 더 덧붙여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우선은 클래식 기타가 굉장히 좋은 악기예요. 네. 왜냐면은 자체가 부드럽고 감미롭기 때문에 네. 오래 들어도 질리지 않고 귀가 아프거나 하지 않은 좋은 악기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잠들기 전에 간단하게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하고 싶다 하실 때 네. 클래식 기타를 조금 찾고 많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 꿈은 모든 분들이 이제 클래식 기타를 기타의 한 종류로 조금 인식을 하게 만드는 게 하나의 꿈이에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타 하면 보통 어쿠스틱, 일렉, 베이스만 떠올리시는데 언젠가는 이 클래식 기타도 바로 떠올릴 수 있게 제가 최대한 노출도 많이 하고 유튜브도 많이 올려드리고 할 거고요.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클래식 기타를 많이 찾아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너튜브나 구독자 시간에서는요. 클래식 기타 연주자 김준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